스님! 빼왔어요. 어차피 죽을 겁니다. 약을 너무 했어요. 설치해 주게나. 잽싸게. 여자인데 이거 괜찮을지. 해야지. 개이라도 변태라도 해야 돼. 맞아. 그놈들의 짓이야. 불사심파. 그놈들 말입니까? 그 개새들이지. 중생.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원한이 뇌리를 떠나지 않겠지. 병원 아니냐고. 병원 아니지. 하지만 원한을 갚게 해줄 수는 있어. 사랑하죠. 여자 좋습니다. 알았네. 기본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닌가. 중생의 피는 새로운 피로 교체될 것이야. 그 피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? 3500년 전 중원을 호령했던 검객 류펜이야. 그의 DNA를 분석해서 우리는 그의 피를 복원했지. 죽는다니까요, 진짜. 상상해봐, 중생. 사상 최고의 검객 류펜이가 중생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야.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. 감사해, 중생. 교체! 그건 그저 신문의 가십란에 나는 누군가 꾸민 얘기인 줄만 알았다. 누군가 사람의 몸을 통해 청동기의 검객을 부활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세상이 드디어 미쳤구나. 그 미친 놈은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일까 생각할 것이다. 그러나 언제나 그 미친 놈들은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있다. 영희야! 2년 전 그녀를 길거리에서 처음 봤을 때 천사라고 생각했다. 그날 이후 온 정성을 다해 따라다녔다.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. 우리는 함께 모은 돈이 1억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했다. 거의 다 모았다. 기적이다. 고마워. 뭐가? 나랑 사귀어줘서. 내가 고맙지, 나랑 사귀어줘서. 나처럼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. 무슨 소리야. 영희한테 부모가 없는 건 영희 죄가 아니야. 고마워.
나 영희 통장에 내 돈 이체했어. 4,000만 원. 왜? 난 영희를 믿으니까 영희가 내 돈까지 관리하라고. 철수 씨, 이제 가야겠다. 영희가 일하는 그것도 이제 일주일이면 끝이다. 미안해. 뭐가 미안해.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거야. 우리 미래를 위해서. 우리가 같이 살라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가자.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었지만 일주일 후 우리는 부부처럼 영인의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 것이다. 어이 철수! 예. 아, 또 나가네? 예, 열심히 벌어야죠. 아, 그러다 과로로 죽어, 임마. 아, 와서 커피 한 잔 마셔. 아, 아니에요. 드세요. 저 일찍 가봐야 해요. 다녀오겠습니다. 일주일 후 나의 삶은 난생 처음 맛보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. 일주일 후. 아름다운 분이시네요. 고맙습니다. 이야, 너 웬일이야? 루이가 여자한테 관심을 다 갖고? 그러게. 루이 혹시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? 그럴 리가. 나 독신주의라고. 근데 이분 정말 아름답지 않아? 클럽 여자에게 관심을 다 갖다니 취향이 변했나? 아님 뭔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? 아, 토니. 지금 생각났어. 이분 널 떠난 그녀를 닮았어. 난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말이야. 아휴, 예리한데 루이. 그러게. 아, 루인 토니처럼 변호사를 해도 좋을 뻔했어. 그리고 우리 착한 토니는 뭐랄까, 상담력이 어울리지? 나도 만만치 않아. 내 집 앞에 정신 나간 여자들이 날 기다리고 서 있는데 대체 나랑 무슨 상담을 하겠다는 거야?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고 너네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게 말이 돼? 말이 안 되지. 넌 지나치게 운이 좋은 놈이거든. 그럴까? 정말로 좋은 여자의 사랑을 받아야 운이 좋은 거겠지. 언니 병원이세요? 저도 한번 가볼래요. 반했나 보네. 이 친구 병원은 말이죠. 저 사실 돌팔입니다. 제가 전공은 성형외과이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뇌를 치료하고 있죠. 근데 남의 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. 내 뇌는 사실 돌았거든요. 아,